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송도 있죠.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윗이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한 말처럼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멘. 세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빛이 두 종류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빛은 뭐예요? 햇빛.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짜빛은 뭐예요? 형광등. 햇빛은 환하게 온 세상을 밝히죠. 그게 참빛이고 밤에 정등불을 켜면 환하게 되어진대. 이런 빛도 있지만 이것은 참빛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든 빛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잠깐 동안 빛을 주는 전등불 같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에 유익을 주고 잠깐 동안에 부귀를 주고 잠깐 동안에 어떤 영광을 주고 잠깐 동안에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속은 거죠. 오직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참 빛은 예수님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의미가 주고 있는 것은 빛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아도 이 목숨은 언젠간 끝이 나는 목숨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다고 그 건강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은 바로 내 육체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숨을 취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장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길게 살면 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살려주시고, 또 일찍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대로 또 감사한 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장수를 준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육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의 장수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수라는 의미에 뭘 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보다 더한 소망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장수신 것은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실 거예요. 어두움인 사망은 그빛 앞에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빛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구원이시기도 한 거예요. 사망에서 나를 건져 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이말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이 좀 벌렁벌렁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게 그분의 손에 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으니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이야.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붙잡고자 하면 아무리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 심령 속에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는 내 구주라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구주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권자,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위로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가졌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부활해요.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 주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미가서 7장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미가서 7장 말씀 저는 오뚜기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진다. 죄를 져서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요. 원수, 마귀야. 너는 기뻐하지 마라.
내가 혹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 죄를 져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7.8개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주님이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모든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그때 당시에 바울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혹여라도 믿음에서 떠날까 봐 지금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넉넉히 뛰어넘을 수도 있고,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가 고백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갈 때 아마도 이것을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대적했어요. 다윗의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은 즉 다윗의 영혼들을 취해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살이 어떤 거예요? 그분의 몸이죠. 그분의 살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 속한 영혼들을 취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가려고 하는 거,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백성들을 취해가고 다윗의 자리를 취해가고,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도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원수들은 실족하게 되어지고 넘어진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유대의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속한 하수인들이 다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올 때 병기를 들고 왔어요.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자,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땅에 엎드려 절한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놀라서 다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엎드러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잡혀갔죠. 왜? 그렇게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3절 말씀을 보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시끌시끌시끌 정신이 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게 요동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두려워서 다 떨었어요. 유령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 용기 있게 주여 당신이 주시는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그가 믿음 있게 주님의 말씀 위에 그가 섰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로 주를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오늘 믿고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치자 베드로가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올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 풍랑에 넘어진 거예요.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피신을 했어요. 왜? 그가 죄를 지었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기를 다시 돌이킬 거를 그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서 그 자리를 환원시킬 것을 믿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대적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아무리 요동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로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28절 첫 부분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 어떤 식으로 내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육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고 이 땅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혹 잘못해서 어려움이 처해지고 하나님부터 책망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끝.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내 마음 중심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죠. 다윗은 그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랍니다. 그 한 가지를 그가 구한다 그랬어요. 구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거기서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엔 빛이 있어서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에 거하고 내가 그 성전이 되어지고 그 말이죠. 그 성전에 거하고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그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바라고 원하고 찾고 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의 집이 되기 원해서 다윗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졌으니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하지를 않고 이 육체를 육의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합니까? 갓난어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입을 거, 잠잘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신대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해서 오직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든 세상으로 나가든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럴 때 다윗의 오늘 고백한 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분 환난 날에 예수님의 초막에 우리가 숨어 있는 자입니까? 대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환난 날에도 그 비밀을 그 숨겨주신 분이에요.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 분이에요. 그 비밀 은밀한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숨겨주세요.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에 두시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었죠. 너는 베드로라. 그가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18절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산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감춰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비유로 반석에 세워진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는 거. 이건 뭐예요? 환란이 오는 거. 이 세상에 환란이 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 세상에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숨겨놓으셨겠다. 환란에서 넉넉히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처럼 6절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원수의 위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그 위에 앉히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원수를 대적하려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다 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주님이 그 원수를 다 진멸하고 원수 위에 나를 두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에서 말없이 죄인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분이 나의 빛이 돼서 내 안에 그분의 빛이 있고 내 안에 그분의 소망이 되어져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이 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찬송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을 해도 아무리 우격싸움을 쌓여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아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우리는 그분만 찬송하고 경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새 노래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 찬송하지 이 땅에서 지고 먹히고 상처투성이 된 사람들이 찬송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이긴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난 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숨겨져서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예수님이 원수들을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를 탁 드실 때 우리가 함께 내 머리가 원수 앞에서 들려지고 내 입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나의 빛,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의 어떤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끝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오늘 다윗이 4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바람은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것은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기도하며 다윗이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길에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입술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찬송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